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본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주님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 올지 상상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부딪힐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인간이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까딱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10년 동안 걱정하는 것보다도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성경 이사야 6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야. 야, 부르기 전에 이미 응답하고 기도 끝나기 전에 이미 결과 응답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작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나가면 모두 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낫기 위하여 제게 안수 기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많은 사람을 비교해 보면 기도 응답을 받고 나가는 사람하고 못 받고 나가는 사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기도받기 원해서 나온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응답해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
응답 받으면 좋고 또 안 받으면 그뿐이다. 그렇게 부정적인 응답을 마음속에 미리 가지고 오는 사람은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응답 안 해주시면 못 받지만 그런 것은 아예 기도받으러 올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나는 더 이상 이 병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 나는 죽이실지라도 믿겠다, 단호한 마음과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오는 분들은 안수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 받아도 좋고 못 받아도 그뿐이요. 그런 분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뜨거운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시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그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흐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그것을 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서로 원수된 사이에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악의 담을 흐려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흐려버리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엄청나게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죄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시편 57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거로 회개하고 자복한다고 가슴을 치고 몸부림치고 울고 상처입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죄와 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인데 의무를 다하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생일날 교회 안 나오고 친구들하고 놀러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십일조를 드려. 아, 요새 경제가 어려운데 십일조를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다 드릴 수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정신적인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자기를 타당화하고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죄를 변명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여간 큰 죄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느껴주시는데 적은 죄라도 변명을 하고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웃 탓으로 돌리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만들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담아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버지가 나에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 내 아내가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겠습니까? 여자가 안 꿰면 내가 안 먹죠. 그럼 하와야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을 꿰어서 먹게 했냐, 아, 저 뱀이 나를 꾀었기 때문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이렇게 탐스럽게 보인지 내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전부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웃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전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방만하게 흩어져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확대경으로 종이에 구멍을 뚫을 때 초점을 딱 맞추고 있으면 연계가 물씬물씬 나면서 구멍이 뚫어진다. 기도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응답받기 원하는 것은 제가 언제나 말한 것처럼 수첩에 적든지 벽에다가 목표를 붙여놓고 난 다음에 그것에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했다가 저 기도했다가 방만하게 정신없이 오락가락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와서 아들을 달라고 75세에 기도한 것이 10년을 기도해서 85세가 되어도 응답 안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방만하게 했습니다.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했다가 여기서 했다가 저기 했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저녁에 천막 밖으로 나오라고 그랬어. 천막 밖으로 나오니까 하늘을 쳐다봐라. 뭐가 보이느냐? 별이 보입니다. 얼마나 있느냐? 많이 보입니다. 네 자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하늘을 쳐다봤으면 별을 보고 별에 집중을 해야지. 하나님 내 아들이 저 별들처럼 많다고 하니 아들을 주시옵소서. 집중하면은 희한하게 여러분 믿음이 쉽게 생깁니다. 사람들이 난 자꾸 기도해도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러는데 그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기 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바로 마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서 교역자 수양회를 열었는데 수양회를 열고 난 다음에 저는 한국으로 돌아올 날이 되어서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여기 와서 강연한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성장하고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싶어하면 요사이 큰 교회는 좋지 않다,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답답해서 하는 말이겠고, 다 큰 교회를 목회하고 싶지요. 예. 그러면 노트를 가져와서 저와 같이 기도하고 5년 이내 성장시킬 교회 평수와 교인 수를 적으십시오. 적어서 벽에다 붙여놓고 사무실에 책상 위에 붙여놓고 매일같이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희한하게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면 교회가 무척무척 잘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와 웃더라고요. 그 왜 웃냐 하니까 우리 오스트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하고 관광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쳐다볼 기회가, 시간이 없다고. 내가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있으면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 못 받은 것 같이 교회 성장에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기는 적었는데 거의 장난 삼아 썼어요. 5년 후에 500명의 교인, 300명의 교인, 장난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령운동하는 한 나와 동년배에 가까운 목사님이 5,000명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칭찬을 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한국에 돌아왔다가 그 이듬해 또 오스트리아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목사 병장에 나를 마중하러 나왔어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늘 나의 바라는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교회가 마음속에 지금 그려져 있으며 내가 쟁쟁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지금 교회가 잘하는데, 우리 오스트리아 하나님의 성회 교회인데 목사님이 와서 강연하기 전에는 10년 동안에 한 교회가 설립되고 한 교회가 문을 닫아서 교회 성장이 제로였는데, 요 한 해 동안에 100%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2년 전에 그 아들이 한국의 교역자 세미나에 참석했기에 내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니, 아버지 교회에 당신이 인수받은 얘기는 아버지가 나에게 은퇴해서 교회를 넘겨주었는데, 어떤 교회냐, 8,000명 나오는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다. 여러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버니가 죽어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르다야, 내가 네게 말하느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믿음이란 특별한 힘입니다. 여러분, 휘발유로서 휘발유 엔진이 돌아가는 힘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도 이제 얼마 있으면 나온다 그러는데, 모든 공장 기계는 전기로서 돌리죠. 또 수력 전기는 물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있는데 믿음은 에너지인 것이죠. 믿음은 하겠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일. 여러분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지났지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습니다로 나가면 능치 못하심이 없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면 그 능력으로 농사도 잘 되고 장사하면 장사도 잘 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잘 되고 병원을 하면 병원도 잘 되고 믿음 그 자체가 눈에 안 보이는 큰 기적적인 창조의 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그런데 꿈을 꾸면은 믿음이 쉽게 생겨납니다. 아브라함이 별들을 바라보고 나니까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마음에 원하는 바를 그려놓고 그것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마음속에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을 꿈으로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는 꿈이 안 생기는데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꿈은 뭐냐? 소원이 꿈인 것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뜨겁고 열렬하게 소원하면 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소원을 하면 그 소원이 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사인에게 편지가 한 통 와 있는데 빨리 대답을 해달라고 그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남자를 발견해서 신랑감을 삼아 시집을 가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신랑감을 마음속에 꿈으로 모실 수가 있느냐. 바라봄의 법칙으로 목사님이 기도할 때 바라보고 하라 그러는데 나는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나에게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드냐. 그런데 내가 간절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소문하면 마음속에 꿈으로 변하던데 소문은 언제나 꿈을 그리는 미술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소원이 여러분 가슴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꿈을 그립니다. 그래서 소원을 하면 꿈이 생기고 꿈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주님께서 믿는 대로 될지어다 좋은 소식 있을 것이라는 간단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만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파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면 곧장 소원이 꿈으로 변화되고 꿈은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또 입술로 창조적인 시인을 하고 다니면 굉장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고
불교, 유교, 도교, 힌두교 같이 종교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큰 변화를 가져오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기독교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슴에서 기도로 발행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집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믿음의 역사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방만하게 정신 산란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기록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방만하게 하지 않고 공중의 별들로서 자기 꿈을 고정시킨 것을 말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이 소원을 두고 행하면 주님께서 기쁘게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두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소원이 화가 되어서 가슴팍에 그림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슴 속에 집중적인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그 꿈을 보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믿음이 계속 마음에 채워지며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희한한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꿈을 갖고 믿음이 솟구치 올라오면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꿈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고 믿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발 기적을 체험하고 신앙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생활에 많은 기적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증거도 뚜렷해지고 믿음도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과부가 가서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할 때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서 이 과부의 기도를 무시해버렸지만 이 과부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매일 같이 이 불의한 재판관 댐밭에 엎드려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셔서 하니까 귀찮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증의로운 감정이 있어서 여자 원한을 풀어줄 것이 아니라 신랑 싫고 귀찮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원수를 갚아주어야 되거든. 그래 원수를 갚아주었다고 말하면서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면 신속히 안 갚아주겠느냐? 속히 갚아줄 것이라고. 마귀가 굉장히 저항을 하기 때문에
마귀의 제한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에 인내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천사에게 빨리 응답해 주라고. 그래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천사를 막아서 스무 하루 동안 대치해 있었어요. 스무 하루 만에 미카엘 군대 장관이 와서 도와주므로 마귀의 진을 뚫고 응답을 다니엘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막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곧장 응답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데 여러분이 인내를 하면은 다니엘과 같이 20일이 걸리기도 하고 3년이 걸리기도 하고 일단 여러분이 기도하면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 38절처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어서 설교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제 끝마쳐야 되겠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마음을 붙잡아 줄 때 그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미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음의 보화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보화인 믿음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을 헐고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말로 다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보배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보배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면 세상에 있는 힘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힘이 여러분과 연결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삶 속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따라다니면서 내 믿은 대로 되라. 내 믿은 대로 되라.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나 믿다가 타락한 분이 계시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오늘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신 여러분, 나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결심 카드를 찍어서 나중에 연보함에 넣어주시고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나오시고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주사하시고 떡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잔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고, 완전히 생명을 나누는 의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고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예수 생명 내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건강 내 건강,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울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 살을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성찬을 받아들일 마음 준비로서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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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친히 깨어서 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사랑하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게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우리 모든 마음을 점령하고 우리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우리의 몸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충만하고 우리가 일어서고 앉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